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전일 저희가 한국경제TV 원의 유튜브에 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 이제 19시간, 그러니까 저녁 어제 10시 반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10시 반에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신 컨텐츠주를 봐야 된다. 그 내용으로 우리 함께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또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등이 또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제가 또 거짓말쟁이가 안 되고 또 신뢰도 있는 전문가가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마찬가지로 전일 이제 공개 방송도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전일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디지털 화폐하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더 보충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을 해 봤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스어로 메타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는 비욘드, 그러니까 초월하다, 그 이상에 대한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버스, 세상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합성어 뒤에 이걸 이제 따서 메타버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 가상현실에 대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상현실. 그럼 우리가 이 가상현실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예전에 뭐 포켓몬 고라는 게임에서도 길 가다가 그래서 앞에서 실제로는 이제 그런 몬스터가 없지만 몬스터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비춰지는 것들. 그런 기술이 이제 증강현실. 증강현실은 우리가 LR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 가상현실.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VR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강이 되든지 또는 이제 가상현실상에 대한 부분이 구축이 되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라고 하고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0년도 9월 25일 날 BTS 방탄소년단이 신곡으로 다이너마이트라는 소개를 했는데요. 그 게임 안에서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 공개를 어디서 했냐면 이제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의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서 이 신곡을 공개를 했습니다. 야, 게임 안에서 공개한다고 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느냐? 응? 참 이상한 짓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접속자 수는 상당히 많았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유명 래퍼 이 스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캇도 똑같이 이 에픽 게임즈의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이 콘서트를 한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게임 안에 이 콘서트 홀이 따로 있습니다. 게임 안에 이런 공터 같은 데가 있어요. 공터 같은 데가. 그럼 거기에서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막 콘서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 BTS는 BTS 캐릭터들이 나와서 막 콘서트를 합니다. 그럼 게임 안에 나의 캐릭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캐릭터가 거기서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얘들이 앞에서 콘서트를 하고, 우린 여기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네들이 막 뭔가 열광적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뭘 합니까? 그러면 이모티콘을 또 날리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응? 이런 식으로. 뭐 별풍선 같은 것도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호응을 하는 거죠. 그 동시 접속자 수가 얼마냐? 1230만 명이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거든요. 작년이었단 말이죠. 그만큼에 대한 뭐랄까 이 시장 자체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는 30대 후반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먼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10대라든지 20대 그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다는 거죠. 게임 안에서도 우리가 게임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는 게임 내뭐 연인이라든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한 단계 더 넘어서는 거예요. 게임 안에서 쇼핑도 하고, 게임 안에서 놀러도 같이 가보고, 게임 안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모임도 하고, 거기 안에서 음료수도 마시고, 데이트도 하고, 이런 가상현실 세계가 따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상당 부분 맞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세계가 그냥 우리가 소꿉놀이, 동네 장난으로 그치지 않는다. 왜냐, 우리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이 전 세계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치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그 정도 우리가 이 마인크래프트로 인해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스트레스를 그쪽에서 해결을 해준다는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도 VR이라든지 LR에 상당부 투자를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게임 회사에 대한 부분을 인수를 한다든지 또는 VR 업체들 또는 증강현실 업체들에 대한 인수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어요. 언제부터? 2015년, 16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결실이 현재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활 내에서도 이런 부분 자체가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출시된 스마트폰들을 보면 이 안에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캐릭터를. 그런 그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모티콘으로 보낼 수 있어요. 나와 닮은 캐릭터를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현실상에서도 꾸준하게 영역대를 넓혀가는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 시장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창 이 포켓몬고가 인기가 끌 때 그때 증강현실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은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좀 더 광범위한 부분으로 우리한테 다가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관련주들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아직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관련주가 몇 개 없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더라도 5개, 9개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지금 크게 상승했던 기업이 이제 선익 시스템하고 엔게임은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강하게 지금 시세가 나면 상한가를 갖고 이것을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자 지금 현재 월봉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바뀌는 위치예요. 이대로 한 번만에 상승을 하고 끝난다?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강하게 형성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자 이 메타버스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장비가 좀 더 고사양으로 진행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OLED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강화 상한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OLED 관련주 안에서도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로 편입됩니다. 자 이런 기업을 우리가 항상 매매를 했었죠. 1월 4일날 추천주가 선익 시스템이었어요. 7200원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7200원대를 중심으로 자 1월 4일 여기거든요. 자 여기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오늘까지 강한 시세를 형성을 해냈다는 거죠. 오늘 많은 거래량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월봉을 보면 자 전고점이 23,000원대를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움직임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지금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주들 NC소프트라든지 상당히 요즘 모습이 좋았고요. 한빛소프트, 이렌텍, IM도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일단 한빛소프트도 어제는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12% 올랐어요. 자 지금 차트 어떻습니까? 만들어가는 차트예요. 하방에서 뭔가를 모아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 125일선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했죠. 10년간의 평균 주가가 125일선인데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IM 같은 기업들도 오늘 19%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자료가 어제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거를 밤에 함께 봤다면 충분히 이 정도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뭐 NC소프트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주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제 붙이고 있는데 NC소프트도 신컨텐츠에 대한 우리가 지적재산권이 부각되는 동시에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 자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어때요? 꾸준한 상승을 붙이죠. 왜냐? 일단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플랫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플랫폼 안에서 가상현실을 구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에 대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상현실을 구현하는데 사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양이 높아진다는 것은 램과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특수효과 관련주는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관련주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특수효과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덱스터라든지 위증 스튜디오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아직까지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안 움직였어요.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요즘 특수효과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덱스터가 코로나에 대한 경기 악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권역부터 넘어오는 시점이고 아직까지는 시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실에서는 그런 당연히 특수효과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 특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올리고 있는 시점. 자, 마찬가지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돌려서 신고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가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 물론 큰 상승세를 보였지만 우리가 2월달까지는 실적 시즌이라고 얘기하고요, 3월달과 4월달로 넘어갈 때는 그때는 우리가 재료와 그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3월달하고 4월달이에요. 실적이 지금 잘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대한 상승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시중에 알려져 있던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신규적인 종목군들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다음 공개방송이나 다음에 또 제가 특집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주는 좀 더 또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제가 다음에 또 더 좋은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